마켓나우 3부 1313 챌린지 종목 리뷰를 저희가 먼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어제 저희 종목 포트에 들어온 두 가지 종목은 지금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면서 예, 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또 살펴볼 종목이 있을지 일단 스타트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에 그 종목들을 제가 이제 포트에 지금 있는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갭상승 재료가 나와가지고 갭상승 17%대, 고가 기준으로 17%대 이상으로 뜨고 출발해가지고 오늘 갭상승 음봉을 맞았습니다. 역시 요즘 시장은 연속성이 좀 많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재료가 노출이 되면 대부분이 아침에 또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지는 게 요즘 시장이다 보니까 갭상승의 음봉 매번 이야기드리죠. 시장은 무엇보다도 아침에 어떤 재료가 오픈이 돼가지고 갭을 띄웠다 빠지면 갭을 띄워서 시작하게 되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자, 재료도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됩니다. 장 끝나서 나오냐, 장초에 나오냐, 장중에 나오냐. 자, 회사를 좀 생각하신다면요. 장초 아니면 장중에 내시는 것도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상장사 대표님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 자, 그러면 5일선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개파락의 양봉에 도착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만약에 5일선을 타고 가는 흐름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어제의 이 음봉은 매집봉이라고 또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자, 이 캔들의 두, 세 개는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무엇보다도 5일선이 타고 있는 모습은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내일과 다음 주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목금까지 5일선 타고 가는 호가를 올리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13,000원 때의 13,300원, 400원 자리까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차트라게 이 캔들의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요.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종목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대 그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어제 대부분의 금융사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이 대부분의 음봉을 좀 많이 맞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찾고 보고서를 좀 보니까 이번 달 9월 달 들어서 대부분이 이제 미 증시가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증권사들의 이 즉 미국 주식 수수료율이 좀 많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자, 반대로 하루 만에 뒤집었습니다. 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메가세븐의 종목들이 급등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학개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엄청난 또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보고서는 틀렸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9월의 약세장은 또 하나의 징크스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지금 현재 미국은 지금 대선을 치르기 앞두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 경계성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의 상승, 메가세븐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분위기가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추석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어제 매수 의견을 드렸던 편입했던 종목입니다. 3일 제약입니다. 자, 3일 제약은 말 그대로요. 거의 지금 올해 무엇보다도 6천억 가까이 되는 생산이 가능한 글로벌 점안잭 CMO 생산이 임박에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선반영을 받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최대 매출을 냈기 때문에 3일 제약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스몰캡 시가총액 2,600억 종목이 어떻게 영업이 200억 이상 나오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일 제약의 오늘의 윗꼬리는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 시장의 아침에 갭을 띄어서 세게 움직이게 되면 그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좀 사고 팔고 물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추세는 추가적으로 추세는 더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5일선에서 옆으로 행보하다가 5일선이 다가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접근하셔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대봉 LS 역시 지금 분위기로는 이 분위기는 이제 비만 테마의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특히나 이제 위고비가 이제 10월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저도 이 제가 이제 사는 곳이 판교인데 그 앞 우리 이제 집 근처에 이 가정의학과의 전문의가 있는데 좀 학교 선배입니다. 갔는데 물어봤는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닌 게 대기 줄 뿐만 아니라 연락 달라 뭐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대기 인원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다는 것은요.
출시와 동시에 품절입니다. 자, 그 분위기가 지금 현재 주가에도 연연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은요. 자, 블루엔텍을 보시게 되면 블루엔텍 오늘 양봉을 내면서 장대 양봉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있는데 오늘 한미약품도 5일선 패턴에서 지금 현재 양봉을 띄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지금 비만 테마 쪽 분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충분히 다음 달에 이 품절 효과와 함께 기대 효과, 낙수 효과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돌풍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비만 테마 종목들을 꼭 관심을 갖고 자 보셔야 되는 중요한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봉 LS는 오늘 자 무엇보다 5일선 지지 캔들과 함께 추가적인 급등이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는 종목으로 계속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제 마켓나우 3호 같은 경우에는 방송 시작 전후에 항상 저희가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오늘 흐름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네. 굳이 대봉... 그런 말씀까지 또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대봉 LS 같은 경우에 근데 오늘 네. 약간 저가가 -3%였잖아요. 그래도 네, 힘이 있는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양봉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추세적으로도 잘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고 오늘 3일제약도 장중에 6%까지 올라갔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누적이기 때문에 네. 그거 이제 룰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13 챌린지 오늘 두 종목 또 새롭게 편입돼야 되는데 네. 예, 우리의 새내기주 두 종목 공개 바로 해주시죠. 자, 첫 번째, 두 개의 종목을 동시에 말씀드리고요. 전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트와 CS 윈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포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실리콘트를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와 전혀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제 약간의 이 지수의 음봉과 양봉에 따라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데, 예, 요 근래 들어 가지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보시면 8월 30일부터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양봉이 나면 갭상승의 단봉과 그리고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과 그리고 갭을 띄웁니다. 자, 음봉이 나올 땐 단봉에 양봉이 나올 땐 장대 양봉, 음봉은 단봉입니다. 오늘 드디어 60일선에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때만 기다린 것 같습니다. 지수의 도움만 약간의 이 MSG 뭐 첨가만 주게 되면 맛이 확 살아날 수 있는 실리콘트가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일 수 있는데 지수의 투심만 약간만 좋아지게 되면 언제든지 급등주 패턴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기관과 외국인의 누적으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다 드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차례 투심만 좋아지게 되면 자 레버리지 물량을 확 태울 수 있는 바스켓 물량이 들어올 거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한국 인디 뷰티 브랜드 미국의 수출 급증을 통해 가지고 3분기 영업이익도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서 올해 전체적인 매출이 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2023년도에 478억입니다. 자 전년동기 대비 230% 성장했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4년 자 전체 컨센서스는 지금 1630억 많게 보는 데는 18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컨센서스 기존에 나왔는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240% 그리고 또 제일 높게 보는 데는 280%까지 보고 있습니다. 놀랄 노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고속 성장하고 있는 실리콘트가 자 오늘 급속을 맞고 있는데 자 8월에 미국형 한국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고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3분기 미국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8% 거의 100% 성장하는 자 3분기 어닝 시즌의 최고의 종목이 될 수 있는 실리콘트가 지금 60일선에 약간 저항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내일부터 갭을 띄워서 출발한다면 자 이 다음 주 추석 지나고부터의 캔들은 골드 크로스로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일선이 20일선, 60일선 뚫기 직전입니다. 음봉이 양봉에 토지만 나오더라도 다음 주 이제 내일 뚫게 되면 다음 주 목금부터 골드 크로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추세 우상향 패턴
패턴이 자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41,600원. 조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13 챌린지의 포트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라는 감안하게 되면 일단 포트를 좀 짧게 보고 추가적인 이 흐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자 CS 윈드를 들고 왔습니다. 역시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쪽과 함께 시장의 분위기가 좀 해리스 쪽에 무게추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자, 그럼으로써 이 풍력, 태양광 쪽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오는 차리와 함께 지금 영업이익의 반영이 좀 더디게 좀 날 수 있습니다. 모멘텀 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밸류 관점으로도 상당히 좀 매력적입니다. CS 윈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자, 1,280억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기 때문에 역시 올해 컨센서스에 부합할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2023년도의 작년입니다. 1,046억입니다. 그러나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2,500억이 충분히 가능할 자리이고 전년 동기 대비 140%에서 160% 성장하는 과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미 대선 토론에 자, 해리스 선전을 통해 가지고 풍력,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 훈풍이 자, 좀 더 쏠림 현상이 좀 보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덴마크 회사의 인수 효과를 통해 가지고 2분기 1,300억의 영업이익 그리고 3분기까지도 그 기조 효과가 따라올 거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상 컨센서스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자 690억에서 한 800억 정도 생각하는데 이 상태로만 가게 되면 4분기까지 충분히 2,600억에서 2,700억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통틀어서 최고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따라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쪽의 이 성장주 섹터의 배팅은 역시 밸류와 모멘트 모두 다 지니고 있는 자 여러분들 CS 윈드가 정말 좋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캔들 마지막으로 해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도치였습니다. 근데 2시가 되면서 물량이 좀 들어오는 걸 보일 수 있죠. 자, 오늘 외국인들은 약간 매도를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선 좀 들어오고 있고요. 자, 비차익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기간은 오늘 자, 어제에 이어 가지고 오늘도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지금 현재 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대 대부분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나 아니면 저 종목이 관심 있나 보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비추세 시간입니다. 현재는 종목 발굴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꼭 매매를 하고 싶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3시 15분에 캔들의 위치에 따라가 좀 매매해야 됩니다. CS 윈드가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망치로 3시 15분까지 나온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67,500원, 손절가는 6만 원의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트레이드, CS 윈드 그리고 미국의 화장품 수출 기대감 있는 실리콘2까지 오늘 새내기 주로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도 하시죠, 오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뛰어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해리스 쪽하고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종목들 가지고요. 탑 랭킹, 스핀 랭킹 5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종목 오픈을 하면서 분석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데일리 스핀 유튜브, 노트북에다가 치시면 지금 펼쳐놨거든요. 들어와서 계시게 되면 제가 빨리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통해가지고 종목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시장 분석 도움드렸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